아빠, 오늘 저랑 어쩔 TV 놀이에요. 저절 TV? 아빠, 이것만 보고. 아빠는 항상 바쁘시다니까. 엄마! 엄마! 어쩔 TV? 저걸 TV. 어쩔 냉장고? 저쩔 LG 미세먼지 완벽 차단 공기청정기. 엄마가 이게 치킨 배추? 열 배추? 엄마 설거지 해야 되니까 유루루랑 놀아. 네. 어? 우리 딸 감기 걸렸니? 어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우리 사랑스러운 딸이 기침을 하다니. 여보! 당장 119에 전화해서 응급차 불러! 아, 여보. 아니, 무슨 기침 한번 한 거 가지고는 왜 이렇게 오바해요? 오바라니? 요즘 시국도 이런데? 기침 한 번이라니? 이건 중대한 사건이야! 이렇게 봐요. 어디 보자. 요리로 많이 아프니? 지금 보니까 이마도 펄펄 끓네. 아까부터 콧물도 나오고. 콧물이 펄펄 끓는다고? 이거 큰일이구만. 아무래도 감기인 것 같네. 뭐야? 아까 나한테는 관심도 없더니 요루루한테만 관심 주고. 안 되겠다. 나도 콧물이 막 펄펄 용암처럼 끓는 것 같은데. 리아도? 어디 보자. 엄마가 열을 재줄게. 어디 보자. 열은 없는데. 저 진짜 아파요. 리아는 아니야. 얘 맨날 깨병 부리잖아. 야, 그리고 리아, 지금 장난칠 기분 아니야. 요루루가 아픈데. 여보, 빨리 요루루 병원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 빨리 가. 야, 김미야, 집 보고 있어. 다녀올게. 나도 아프고 싶다. 이 병원 문이 다 닫았잖아. 어디로? 여보, 여보. 큰일 났어. 오늘 주말이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병원 문이 다 닫은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여보, 응급실에도 가야겠어. 난 너무 어지러워. 빨리 가야겠는데? 이제 문 닫고 가려고 하는데 환자인 모양이네. 그런데 저희 아이는 충치가 있는 게 아니라 감기인데요? 감기도 제 전문이죠. 네? 엄마, 아빠, 여기는 치과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선생님이 잘 봐주신대. 너무 걱정 말거라, 꼬마야. 오랜만에 환자라서 너무 긴장이 되는구만. 딱 이대로 죽는 건가? 이거 큰일이구만요. 아주 지독한 독감이에요. 안 그래도 그 방법을 써야겠어요. 네? 무슨 방법이요? 조금만 주사 안 되면 많이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 따끔할 거예요. 열이 많이 내려갔어. 의사 선생님 말대로 약 먹고 푹 쉬면 며칠 내로 괜찮아진대요. 다행이야. 그래도 치과 선생님이었지만 감기도 잘 치료해 주실 줄이야. 그러게요. 천만 다행이네요.
쉬는 날에 애가 아파서 정신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좀 아픈 것 같아요. 이 녀석이 하루 종일 요루루 한테 관심 주니까 질투 나서 또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 잘 잤다. 요루루 일어났어? 네, 뭔가 몸이 깨우네요. 역시 우리 딸이야. 멀쩡해지다니. 다행이다.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다행이다. 주사가 효과가 있었나 봐. 어? 근데 리아는 어디 갔지? 아프다고 해놓곤. 네, 이 녀석이 또 꾀맹이었네. 아무래도 질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가 올라가서 잘 말해볼게. 리아야? 리아야, 방에서 뭐해? 응? 아빠랑 놀자. 오늘 하루 종일 요루루만 신경 써서 많이 삐졌지? 아, 오늘 요루루가 열도 나고 아파서 그랬지. 어? 너한테 신경을 못 썼네?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지? 잠깐만. 어? 열이 왜 이렇게 높아? 됐어요. 나도 아픈데 요루루만 예뻐하고. 여보! 여보! 리아가 펄펄 끓어! 콧물이! 어? 뭐라고요? 이 시간에는 병원도 없을 텐데 당장 응급실에 가야겠어! 여보! 리아는 괜찮대? 싫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어떡했는데? 우리 아들. 이거 어쩌면 좋아. 내가 신경 쓰지 못했어. 다 나 잘못이야. 난 여보. 아빠에 대한 자격이 없다고. 엄청 괜찮대. 그냥 멀쩡하대. 그냥 지금 바로 당장 뛰어다녀도 된대.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꾀병이지. 아니 분명 몸이 불덩어리였다고. 나야 모르지. 리아 어딨어? 리아야! 리아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몸이 불덩어리인데. 나는 그냥 엄마 아빠가 나한테 관심을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지. 응? 뭐야, 파란색 사인펜이 왜 여기 있지? 아? 뭐야, 순대기 핫팩이 왜 있어? 우리 집 보일러 완전 빵빵하게 틀어놨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인펜으로 콧물을 그리고 핫팩으로 몸을 데워? 아휴, 김리아 이 녀석. 잘못했어요. 하지만 맨날 엄마 아빠는 요루루만 사랑해 주니까 질투나서 그랬다고요. 리아야 미안하다. 하지만 정말로 엄마 아빠는 너랑 동생을 똑같이 사랑해. 응? 정말요? 그럼. 어쨌든 너가 아무래도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느끼는 모양이구나. 그래도 질투가 나는 거지. 그러면은 아빠가 좀 증명해줄게. 아빠의 정열적인 뽀뽀를 좀 받으면 증명이 되려나? 물론이죠 아빠. 리아야. 3 days later. 리아야, 자니? 자기 전에 아빠 뽀뽀는 받고 자야지. 이제 그만 아빠. 엄마랑 아빠는 오빠만 좋아하고 핫팩빵!
감사합니다.